저희는 뒤에 3에서 뭐 배웠나요? 그렇죠.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그렇죠. 댄스 어떻게 쓴다? T-A-N-C-E. 그렇죠. 댄스의 뜻은? 춤추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그래서 Can you dance는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이죠. 비동사 do, does, 하다시 그 다음에 양념시 중에 양념시죠.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 있을까? 네. Can you dance?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Yes, I can. Yes, I can. 뒤에 생겼던 말 I can dance. 그렇죠. dance가 생겼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잘 와 있네요. 됐습니까? Yes, I can.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다시를 되게 많이 배운 거예요. 단어에서. 그렇죠?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그렇죠. Can you ski 어떻게 쓰죠? S-K-I. 그렇죠. Ski. 스키의 뜻은? 스키. 스키의 뜻은 스키가 절대로 아니야. 무슨 뜻이다? 스키를 타다. 그렇죠. 스키 타다예요. 우리는 스키를 스키라 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한 스키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스키야. 이거는 스키 타다예요. 됐습니까? 네. Okay. Can you ski? Yes, I can. 탈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똑같이? Yes, I can. Yes, I can. 그러죠. Yes, I can. 그 다음에 계속해.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렇죠. swim은 어떻게 쓰죠?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그렇죠. 수영하다는 거죠. Can you swim?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은 이거예요. swimming. 알겠습니까? 네. 다 했어요? 몇 점? 다 맞았죠? 아닌가요? 아깝네. 오케이. 드릴 세트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못하니까 이번엔 뭐라 그래요? No, I can't. No, I can't 뒤에 생겼던 말. Swim. 그렇죠.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시를 배웠는데요. 문장에 안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다. Sing. Sing. 어떻게 쓰죠? 그렇죠. sing의 뜻은? 노래하다. 노래하다. Can you sing? 넌 노래할 수 있니죠.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 Can you ski? 스케이트죠. 스케이트 어떻게 쓰죠? S-K-A-T-E. 그렇죠. 스케이트도 그렇고. 오늘 배운 하나씩 다 해보면 뭐? 춤추다? dance. 그렇죠. 스케이트 타다? skate. 스키 타다? 스키. 스케이트 타다? 백구창 수영하다 스윙 노래하다 스윙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하다 많아요. 그쵸?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 사커는 이름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축구란 뜻밖에 안되기 때문에 축구하다는 뭐다? 그럼 너 축구할 수 있니? Can you play soccer? 이런 게 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여기에 좀 올려놔 주세요.